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잘들 지내시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라 교회 지도부에서 이번 수요일은 모이지 않겠다 조금 기대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진짜 그럴 테니까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 아멘 타이밍을 못 잡아요. 이걸 아멘 해마라. 오케이. 저희 창세기 성경 공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6장부터 10장까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할 건데, 6장은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의 방주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거예요. 또 자세하고 진짜 괜찮은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아 그만 얘기해야지. 제가 자꾸만 얘기하니까. 네. 여하튼 그렇고요.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면, 몇 가지 얘기하면,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장,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후회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후회한다고 하면 예전에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건 내가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후회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후회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막 그런 거 후회할 수 있고, 뭐 내가 왜 이 인간이랑 결혼했을까 뭐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아까 말했듯이 전제 조건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 그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이제 약간 실감하는 맥락이 이제 후회인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죠. 하나님이 후 선택을 잘못했다고 했다가 이거 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여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쓰려는 건 아닌데, 근데 저도 사실 이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막 이것에 대해서 막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쭉 보니까 대체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게 뭐랄까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비스무리한 게 여러 장면이 나와요. 좀 말이 안 되는 장면 같은 게. 그래서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 이거를 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여기에 두 가지 정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자 같은 거 받았나 봐요. 아니면은 뭐랄까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나사로가 나 지금 심히 아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보다가 예수님 얘 되게 아프네 이제 딱 안 거예요.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바로 안 가시고 일부 천천히 가세요. 아시죠? 여기 약간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왜 바로 안 가고 왜 천천히 갔을까? 그 다음부터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나사로가 죽습니다. 갔더니 이제 장례가 막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고선 가고 막 이제 막 그 뭐죠 그 막달라 마리아 걔네 막달라 마리아 맞나? 여튼 그 걔네들이 이제 막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부분도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성경의 가장 짧은 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세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에랑 이게 다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 소식 나사로 아프다는 얘기 들었을 때 빨리 달려왔어요 아니면 천천히 왔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명절 때 시댁 가는 느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막 얼른 가서 막 전부 쳐야지 막 그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막
막 나가는 길에도 가스불을 안 켜고 온것 같아. 다시 가져왔다. 와, 여기다가 와, 그런 거 있잖아. 천천히 왔어요. 근데 문제는 천천히 왔는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죽었으면 그때는 울만하죠. 그런데 천천히 일부러 왔으면서 울고 있어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또 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자, 문제는 예수님이 예수님 정도 되면 나사로를 살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죠?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근데 난 얘 살릴 거야 하는데 얘 죽은 걸 보고 울고 있다는 거는 이거 좀 뭐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약간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도대체 왜 우셨을까? 예수님 도대체 왜 늦게 가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은 이것도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주로 맞는 말만 하거든요. 틀린 말 할 때를 빼고는 대부분은 거짓말 할 때 빼고는 늘 참말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쓰여졌을까요? 우리를 위해 쓰여졌을까요? 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성경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성경이 필요할까요? 그죠? 아마 하나님은 성경이 그닥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일 거고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거를 서술을 했겠죠. 이런 걸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쓰는 얘기는 해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데 중에 하나가 여름 휴가지로 강릉이 있어요. 강릉. 거길 가는 이유는 저희 이모가 거기에 약간 별장같이 쓰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이모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뻐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워낙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막 이제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강릉까지 가는데 대략 다른 분들은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4시간 반 걸려요. 왜냐하면 저는 막 뭐랄까요, 막 경치도 구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새소리도 듣고 그잖아요. 가다가 와이프랑 싸우기도 하고 이런 자잘한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딸 애들을 이제 제 딸이 두 개가 있는데 걔네를 이제 데리고서는 강릉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그때가 한 6살, 4살 그때쯤 됐어요. 근데 6살, 4살에게 4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얘네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있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Are we there yet? 그러는 건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거를 막 뭐라 할까요? 막 3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빠 아직 안 왔어요? 아빠 아직 안 왔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한번 들어보세요. 강릉에 가면 해변가도 끝내주고 맛집도 있고 또 우리 이모 집 너무 좋고 거기 또 텔레비전이 70인치짜리가 있거든요.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애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견뎌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아이들이 아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최선을 다해 아이들한테 강릉에 도착하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가면 이렇게 갈 건데 아이들이 설명 이해하는데, 그럼 우리가 빵빵을 좀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우리가 뿌찌찌 할 줄은 있는데 거기 가면 뿜뿜뿜해서 꾸뚝꾹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해는 하죠. 최대한 제가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앞으로 4시간 반 정도 한 몇 킬로미터를 갈 거고 그 중에 가다 보면은 뭐 이런 이거 이해 못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도 얘네는 이거를 다 100% 이해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 오고가 들어가냐면 약간 이제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인데,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아이들이 아빠 아직 멀었어요? 아빠 아직 멀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이 차를 타고, 굉장히 찡얼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를 타고 4시간 반을 타고 간다는 거는 어떤 요인이 있냐면, 제가요 얘네 아버지인 거예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내가 옆집 아저씨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얘네를 데리고 4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아마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옆집 아저씨 그나마 낯선 아저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신앙생활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0% 이해 못해요. 강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뭘 물어봐요? 아직 멀었냐고 물어봐요. 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야 믿음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참 얘기했죠. 또 흥미로운 거 뭐냐면 이제 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맞게.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강릉까지 가는 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릉까지 가는 길이 진짜 말이 되려면 운전하는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랑 너무 비슷한 거죠. 다시 돌아와서 후회를 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100% 당연히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 후회할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공감되어지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운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쇼를 했거나 그잖아요. 이제 그냥 살리면 좀 밋밋할 수 있으니까 한번 울고 쫙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이게 더 말이 돼요. 두 번째 건 뭐냐 하면 이것을 보는 이 사건을 보는 우리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아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공감되어지기 위함이었구나를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후회를 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아파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노아 하면은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볼게요. 노아 하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주일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 뭐죠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부터 다니면요 주일학교 때 막 이렇게 이런 거 해요. 노아 할아버지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 옆에 기린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사자 있고 요즘에 뭐 코끼리. 되게 웃기는 게 그 당시에 노아가 살던데 어떤 동물이 살고 근데 저 모든 동물이 왔다고는 하니까요. 그죠? 코끼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있고 여기쯤에 브론토사우루스 막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이제 막 색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앙증맞게 막 빨간색 노란색으로 막 이렇게 색칠을 하고 노아 할아버지가 막 웃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본 게 뭐 이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노아의 사건이 이 정도로 낭만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실제로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 실제로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세상이 망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여기 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막 옆집 애기 떠다니고 뭐 이러고 떠다니겠죠? 그죠? 여러분의 성경의 환상을 다 깨드릴게요. 옆집에 막 죽어가던 할머니 한 분도 여기 이렇게 떠다니고 그죠? 이사 왔다고 우리한테 떡 줬던 옆 밑에 304호 아줌마 여기서 떠다니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 이 그러니까 이런 주일학교 느낌 말고 실제 노아의 심판을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대부분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그리스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 자신을 노아의 감정이입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괜찮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이 노아를 보면은 나는 노아라고 생각을 하지 단 한 명도 저는 며칠 전에 이사 왔다고 떡 갖다 줬던 304호 아줌마처럼 나는 이렇게 떠다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아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이게 아픈 선택이고 고통스러운 선택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우화나 스토리로 지나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고통스럽기는 하나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왜 하셨어요? 왜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뭐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서 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십니까?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상황에서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도대체 그 당시 죄의 목록이 뭐였으며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죄가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어야 됐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난 노아라고 생각해서 이거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의 처참함이 크면 클수록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밑도 끝도 없는 선하심이 실감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흔히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노아의 감정 대입을 하는 거예요. 감정 이입을. 난 노아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노아는 그렇다면 뭐가 달랐을까 다른 사람하고 뭘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근데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거 노아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노아의 감정 이입 하잖아요. 노아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좀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노아처럼 되고 싶을까? 그래서 저는 몇십 년 동안 배를 만드느니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보고 야 너는 이제 그것도 배가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아 저는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것도 너무 화임에 버거운 사람인데 저보고 몇십 년 동안 배를 만들라 그러면 그렇게 사느니 그냥 이걸 하겠다. 거기다가 막 동물들이 몰려오잖아요. 아, 여러분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우십니까? 저는 애완으로 키우는 건 딸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요한 목사님 강아지 봐주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번에 뭐죠? 와이프랑 애들을 미국에 놓고 왔거든요. 그때 요한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써니야 너무 외로우면 그 강아지,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 강아지 이름이 미라클이에요. 야, 너무 외로우면 미라클 데려가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외롭기는 하지만 미라클이 있으면은 외롭진 않겠으나 괴롭다. 외로운 것과 괴로운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난 외로운 걸 고르겠다. 근데 이제 막 동물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기린 오죠, 코끼리 오죠, 티라노사우루스 오고 브론토사우루스 오고 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몇십 년 동안 이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하느니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야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늘날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막 안티 막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막 악플 달고 야 뭐 대형동에 사는 박노아라는 사람이 뭔가를 크게 만들고 있는데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배 몇십 년 동안 만드느니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노아처럼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심판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과연 노아처럼 살아가지고 심판을 피하죠. 과연 이 이야기인가라는 좀 원초적 궁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6장 8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죠. 쉬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뭘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를 듣고 이미 마음이 바뀌었군요. 여러분도 이 배를 만드느니 죽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주 훌륭해요. 아주 효율적인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걸 보면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애써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평소에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 정도 되니까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제가 얼마나 좀 성경적 지식이 박학한지를 보여드리려고요. 왜냐면 자꾸만 제가 우스갯소리만 하고 하니까 저를 조금 너무 우습게만 보시게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려요. 제가 히브루말 요 그대로에 6.8절이에요. 이게 6.8절. 요걸 네. 제가 이제 원문을 해석해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데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서 종이컵 없이 못 마십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요 유인물에 넣지 않았어요. 자, 바 노아요. 무슨 뜻일까요? 대단하신데요? 맞아요. 노아가. 자, 맞자라는 말입니다. 맞자. 맞자는 뭔지 아십니까? 맞다는 뜻 같죠? 맞아요. 아니,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찾았다예요. 찾았다. 찾았다. 맞자.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바 에이네이라는 말인데 이 바라는 말은 아내라는 뜻이에요. 인, 영어로 하면 에이네인데요. 에이라는 표현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요 존재의 소유인 거예요. 요것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이네이, 에인, 아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에요. 눈. 눈. 그 다음에 요 말은요. 정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야훼라고 읽는 말이에요. 여호와.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여호와의 눈 안에, 그죠? 여호와의 눈 안에 노아가 뭘 했어요? 찾았어요. 뭘 찾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 뭔가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헤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헤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뭐냐? 노아가 이 방주 사건이 다 일어나기 전에 밑바탕이 되는 팩트가 이거예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 뭘 찾았냐면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가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때 노아가 살아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뭐를 하면 뭐뭐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뭐 A를 하면 B가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지 말죠. A를 하면 B가 된다. 사실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 그렇죠? 예, 뭐 아니면은 열심히 일하면 진급이 된다. 그죠? 다 이거. 뭐뭐를 하면 뭐뭐가 된다. 뭐뭐를 하면 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종교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맥락이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낙원에 간다. 이런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면서 모든 종교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 업계도 이거 많이 써먹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할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또 뭐뭐가 된다. 기도를 막 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 이게 뭐뭐를 하면 뭐뭐를 한다가 세상의 모든 종교 모두 다 이거예요. 이 원리. 근데 성경은 이 원리일까요? 좀 나가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이 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 순서를 바꿔요. 이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모모가 되어서 모모가 되어서 그러니까 B가 되어서 A를 한다예요. 자, 좀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다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들으시면은 좀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 뭐뭐를 하면 뭐뭐가 된다 이렇게 하면요 두 글자짜리가 딱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거에 목숨을 겁니다. 평생을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격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뭐뭐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자격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공부를 하죠. 왜요? 자격 만들려고. 좋은 직장에 자격 만들려고.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내 자녀에게도 역시 그 애들에게 자격이 생기기 위해서 요거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비가 주어져 버렸어요. 비가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래서 A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두 글자짜리가 또 발생을 하는데 여기선 자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 뭐가 발생할까요?
은혜라는 게 발생해요. 은혜가 발생해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자격이 있어서 뭐가 이루어지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돼요. 예를 들어 너무너무 많지만 아브라함 해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푸시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너한테 땅을 주고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줍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진짜 재밌는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누구죠? 하나님이 그 버닝 부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타고는 있는데 불은 나고 있는데 타지는 않는 나무. 오늘날로 치면은 뭐 가스레인지죠. 그렇잖아요. 뭐가 타고 있지는 않은데 불은 계속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착 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너 가서 걔네 좀 데려와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걔들의 그 울부짖음이 나에게 이르렀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9장 정도 있다가 21장인가? 그때쯤에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시내 산에 와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20장 정도 지나고 나서. 근데 흥미로운 건 십계명이 먼저 주어졌나요? 구출이 먼저 됐나요? 구출이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불붙은 그 떨기나무에서 십계명을 하나씩 논하주면서 야, 이거 가져가서 얘네가 잘 지키라고 해봐. 그리고 얘네가 이걸 잘 지키면 내가 걔들을 구출해 줄게. 그랬으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구출해 줄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구출을 우선 해버려요. 얘네가 막 어이벙벙해요. 하다가 시내사까지 간 거예요. 그거 지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푹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거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이렇게 지켜야 될 걸 지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격과 은혜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뭐뭐를 하면 뭐뭐가 된다. 결국 자격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위해 하는 것과 뭐뭐이 되어서 뭐뭐를 하고 있다. 은혜라는 발생되는 게 가장 큰 차이,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격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자격에는요, 두 가지 효과만 딱 나타납니다. 이것도 흥미로운데 뭐뭐를 하면 뭐뭐가 된다 해서 자격을 열심히 찾잖아요. 자격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는 열등해져요. 근데 자격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월해져요. 이것도 선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은혜라는 것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져요. 왜요? 애초부터 내가 뭐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생겨요. 왜요? 애초부터 내가 뭐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신앙의 삶은 뭐가 되냐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요, 이게 정통성 있는 표현이에요. 평소에는 자격을 찾아서 열심히, 이거 때문에 우리가요 진짜 죽자 사자 살아요. 여러분은 몇 년 전에 본 드라마이겠지만 저는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스카이캐슬이라고요. 기억나세요? 몇 년 전까지는 아니군요. 한 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요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이캐슬 쓰신 작가분이 저희 교회 다녔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저희 교회 드라마 대본을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할까요? 써오셨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작가를 하지? 그래서 제가 사양했어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쓰신 게 이제 대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제가 과장된 표현이고 실제로 이제 사실 용화 목사님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됐어요. 아니 교회 스카이캐슬의 작가가 교회 드라마를 써주는데 내가 이거를 써니가 이걸 탁 노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분이 장편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짧은 거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하시지 말라고, 그 정도 실력으로 뭘 쓰겠냐 하고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완곡하게 얘기를 했죠.
여하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회개하면서 요즘에 스카이캐슬을 다시 보고 있어요. 다시 본 건 아니죠. 전 처음 보는 건데 아 근데 여하튼 그것도 보면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막 좋은 학교 보내려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자격이에요, 자격. 근데 거기 그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이런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유현미 작가님하고 꽤 친했거든요. 작품 세계를 나눈 사람이니까 여러분처럼 그냥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게 유 작가님이 진짜 거기에 기독교적인 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작가 유 작가님이 굉장히 뭐랄까 예리하고 명석하신 분이라는 게 떠오르는 게 사실요 신앙을 갖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막 못 살게 되고 형편이 나빠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고 뭐냐면요 자격에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뭔가를 성취했어요. 막 서울 의대를 애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 뭐가 생겨요?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한 집은 어떻게 돼요? 열등감이 생겨요. 요거 스토리를 계속 이렇게 하는 뭐랄까 굉장히 너무 단순한 스토리 라인을 또 쓰셨는데 사실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스케일인 분이신 거 이거 영상 보시진 않겠죠? 사랑합니다 유 작가님. 네, 이거 그냥 하는 얘기예요. 깊이 존경하고 있어요. 스카이캐슬 열심히 보고 있고요. 네, 와두카 작품 좋아요. 보면서 울었어요. 사랑합니다 유 작가님. 네. 어제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네. 어디까지 했죠? 근데 아 스카이캐슬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그 드라마가 굉장히 뭐랄까요 깊어요 내용이. 왜 깊냐 하면 그 드라마는요 자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애가 좋은데 막 가네 마네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진짜 흥미로운 건 그 이야기를 전체를 덮는 핵심, 그러니까 더 큰 주제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엄마더라고요, 엄마. 그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결국 뭘 상징하냐면요. 어머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체를 뭐가 덮냐면 은혜라는 컨셉이 덮고 있어요. 그 드라마 자체가. 근데 다시 돌아오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진짜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신약 봐도 이 뭐죠 이 편지 있잖아요. 뭐 바울이 쓰는 편지든지 골로새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게 다 이제 편지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한테. 근데 그것도 보면요 처음에는 초반부는 모든 이제 서신서들은 초반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가 이러이러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초반에 늘 구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뭔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초반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든 서신서가 그래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야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자격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뭘 찾고 있을까요? 자격을 찾아요. 우리 업계에 시험 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시험 든다는 표현. 시험 든다는 표현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시험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 든다의 정의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예요. 그죠? 최집사가 시험 들었네. 최집사는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최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최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면은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진짜 막 물리적으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아프거나 막 그죠 막 남편이 핍박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세상적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올바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뭐예요? 삐졌다예요. 시험 들었다는 표현은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면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건 본질적으로 뭐예요? 삐졌다. 최 집사님은 시험 들었어요? 삐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 집사님 삐졌어요. 최 집사님 도대체 왜 삐진 걸까요? 우리 최 집사님 왜 그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시던 우리 최 집사님 도대체 왜 삐졌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삐진 교회 다니다 삐진 분이 세계 평화 때문에 삐진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삐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어서 삐져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뭐냐면 짜잘한 걸로 삐져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내가 최 집사님한테 인사했는데 이 집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줬어. 최 집사님은 지금 셋째 또 지금 또리가 막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박 집사님 와가지고 애가 좋은 대학교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삐지는 거예요, 막. 그죠? 근데 이 삐졌다는 말은요, 결국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월감을 느꼈거나 열등감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격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요, 신앙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는 간단해요. 내가 뭘 찾고 있는 경우가 많냐 하면 내가 자격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린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뭐 없다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배 와서 막 은혜 받고 싶은데 목사님 우리 음악이 너무 조금 노래 못 쫓아가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나마 쫓아갈 만한 노래를 하면 또 막 편곡을 이상하게 해서 그것도 못 쫓아가겠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다 김태훈이가 잘못한 거죠. 김태훈이 잘못한 거예요. 네. 제가요 눈썹 짙은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못 봤어요. 그죠? 나는 너무 막 은혜를 받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 영화만 보여줘요. 이건 뭐가 문제인가요? 요한 목사님이 예화가 떨어진 거죠. 네? 나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또 뭐 은혜를...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혜 받는 거의 가장 지름길 그거는 노래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내가 자격 없다는 거를 실감하면요 지나가는 바람에도 눈물이 나요. 갑자기 오늘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아침에 나갔더니 날이 화창해. 근데 내가 이런 화창한 날씨를 누릴 자격이 있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눈물이 나. 이거 은혜 날씨. 근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오랜만에 해가 떴는데 왜 또 비가 오? 뭐예요? 나는 좋은 날씨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짧은 맑은 날씨를 누렸지만 내 메마른 영혼에 또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그것도 막 저 김선희 목사가 또 설교 중에 막말을 하네. 어떻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해? 이거 뭐예요? 나는 올바른 표현, 적절한 표현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 뭐예요? 선희 목사님 또 막말을 하네. 내가 저런 막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 오늘도 찬양팀에서 모르는 노래를 하고 있네. 하지만 내가 저런 모르는 노래를 같이 부를 자격이 있나? 물론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은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온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맞춤형 환경을 주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아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맞춤형 환경을 누리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맞춤형 환경이에요? 여러분 사자굴 가고 싶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네 맞춤형인가요? 얘네 맞춤형으로 아궁이 들어갈 뻔 들어갔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궁이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맞춤형 환경을 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신에 얘는 흥미로운 게 다 무슨 뭐 물고기 들어가고 뱃속에 들어가죠 요나. 그렇잖아요. 뭐냐면 웃기는 사실은요 환경이 막 맞춤형이 아니면 아닐수록 본인이 자격 없다는 걸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얘기하면 좀 그러려나? 좀 뭐랄까 속 좁은 분이시라 우리가 되게 자격 있어 하는 거를 되게 못 견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위에 막 자기가 자격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제 주위엔 많은데 뭐 여하튼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되게 내가 자격이 이거 되게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얘가 좀 이거 하네. 그러니까 우월감 있네, 열등감 있네. 그러면 그걸 좀 확 흔들어서 은혜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한 게 없는데 이게 주어져 버렸네. 그래서요
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이게 주어져 버렸네가 여러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나에게 확 주어져 버린 거. 그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성경은요 사실 모든 게 거기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잖아요. 가장 유명한 찬송가 뭐예요? 405장. 지금은 아니겠죠? 뭐죠? 뭐라고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격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잖아요. 그 은혜 놀라워. 그잖아요.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가 놀랍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나에게 가장 자격 없는 거, 내가 자격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실감했을 때 그때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감했을 때 우리 역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왜 제가 말했죠, 세상의 모든 거 다 이걸로 돌아간다고.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어쩌면 1시간 20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뭔가 자격을 얻으려고 무진장 애쓰면서 살고다가 지금 여기 왔을 거예요. 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 뭐 저도 막 별것도 아닌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저한테 막 그렇게 물어봐요. 써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고요. 맞아요. 예? 영성이 너무 깊으시고요. 맞아요. 그래요. 1년 너무 기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막 그러다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 갑자기 훅 하고 물어봐요. 써니 목사님은 그러면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기도는 호흡이죠. 기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들숨날숨으로 하는 거죠. 하루에 46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제가 왜 정직하게 하루에 3분 50초 한다고 얘기를 못할까요? 왜요? 뭐 제가 뭐 걱정하는 거예요? 내 목회자로서 뭘 걱정해요? 자기를 걱정. 왜냐면 내가 3분 50초 기도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열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6시간 기도해서 상대를 압도해야죠. 왜 그랬습니까? 어디 감히 나에게 기도 시간 좀 물어봐. 그래서 내가 뭘 가질 수 있게? 자격을 가질 수 있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자격 없다는 걸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 못해요. 열등하면 내가 원래 자격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또 있다 그래도 그냥 그 감사한 거예요. 말했잖아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눈 안에서 뭘 찾았다고요? 은혜를 찾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가 엄청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9절에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봐요. 노아는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걔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적 그 구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처음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이 들어가서 처음 한 두 문장은요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을 얘기해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예를 들면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은혜에 대해서 뭔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오늘 이제 한 50분 정도 풀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서사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과정을 쫙쫙쫙쫙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약에 나오는 서술 방식 중에 A라고 이렇게 쫙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밑줄에 이 A를 설명해주는 A-가 붙어요. 요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 라인에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노아가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노아 이야기가 쫙 이루어져요. 근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평을 해주는 거예요. 심판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판을 피해서 정착한 이야기 뭐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마저도 실제 의롭고 흠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로움이라고 하면요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으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하고 살아야지, 그런 명단들이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의로움의 본질이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 명단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만을 수행한다면 그거는 뭐가 생기냐면, 뭘 우리는 언제나 뭘 노린다고요? 자격. 의로움에 뭘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격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황에서 해내가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요?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우월감이 생겨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아요.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명하고 있으면 또 교회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목에 힘주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최 장로님, 이 장로님, 박 장로님 분들 있잖아요. 막 이러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한쪽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뭐 하는 거를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티 없이 해맑아 보여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본질을 망각한 채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솔직히 그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득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대단한 일을 해내는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막 뭐 전도 막 엄청 많이 하고. 저희 어머니가요, 미국에서 7년 연속 전도왕이셨어요. 진짜요. 7년 연속 전도왕. 근데 7년 연속 전도 왜 그랬냐면 한인 마켓에서 일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이사를 새로 오면 이민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한인 마켓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요, 이미 전도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7년 동안 전도왕을 하셨냐 하면요, 전도왕 상품이 끝내줬어요. 막 텔레비전 주고요, 한복 세트 주고, 한국, 뭐죠? 항공권 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투자할 줄 아는 교회죠. 저도 그런 거 줬으면 전도왕 했을 텐데, 지금은 야구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7년 동안 전도왕인데, 나중에는요 이게 라이벌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전도왕을 노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챔피언 방어전 같은 거죠. 그래서 첫 해 전도왕을 했는데 두 번째 해가 되니까 저희 또 이게 전도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 해요. 한복 세트 받으면요 꼭 그 한복을 입고 교회를 가요. 뭐예요? 챔피언 벨트 타고 가는 거예요. 쫙 가가지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이제 교회를 가서, 그날 한복 입는 날도 아닌데 뜬금없이 한복 입고 가는 거예요. 쫙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라이벌들이 이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라이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7년 연속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들을 압살했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진짜 상품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남아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 챔피언인 저희 어머니는 뭐가 생길까요? 우월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를 이기지 못한 그분들은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만 가지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까? 왜 예배드리죠?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물론 저 보고 싶어서 온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람이 빠지고 있어요. 약발이 다 한 것 같긴 해요. 난 3년 있다 왔으면은 적어도 한 5주까지 갔을 텐데. 왜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체크하자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이 교회 망하지 않아요. 이 교회 건물 없어도 이 교회 망하지 않아요. 요한 목사님 없어도 안 망해요. 저 없으면 망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불안해서 다시 왔어요. 여기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더라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그 은혜를 실감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감격시켜서 그나마 내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정말로 엄청나게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는 자격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그게 뭐라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어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격을 쫓아 사는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실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에 대한 감격, 그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겸손해지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무언가가 이루어간 게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사랑, 우리의 삶 속에 열등감이 아닌 우월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5장까지 읽어오세요. 네.